이렇게 됐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. 순서가 바뀌어서 그동안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. 서준아,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.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. 서준아, 그럼 나도 확실하게 말할게.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사람이야. 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어. 언젠간 할 얘기였잖아. 잘했어. 아직 퇴근 안 했어? 어? 오빠. 아니, 오빠도 야근이라면서. 일은 다 끝났어? 응. 와,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? 아, 일이 진짜 많구나. 안 되겠다. 내가 도와줄게. 아, 아니야.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라고 그래. 아, 뭐 다 퇴근했는데 뭐. 아, 아까 어디 갔었어?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. 아, 나 서준이 만났어. 어, 서준이는 왜? 서준이한테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말했어. 그래야 서준이도 마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래? 서준이는 뭐래? 그냥 뭐. 오빠,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. 서준아,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사람이야. 그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어. 유정아. 응? 아, 아 뭐야. 야, 너 아직도 이런 장난에 속냐? 아, 나 바빠. 방해할 거면 퇴근해. 너 참 나쁘다. 응? 왜? 아니, 일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이뻐도 되나? 아, 아 뭐야, 오빠. 아, 아, 아. 아 진짜. 아, 때리지 마라, 나 변호사다. 오빠, 그럼 어떡해. 배고파, 떡볶이. 아, 배고파. 가라니까. 떡볶이 안 사주면 합의 안 해. 아. 떡볶이. 뭐야.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. 서준 씨 와이프는 나야. 딜 며느리도 나 한유라고. 언니 서준이가 그렇게 좋아? 근데 유정이랑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? 혹시 유정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?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도 나랑 살고 싶어요? 그럼 감당해봐요. DL 며느리로 계속 살고 싶으면. 지금 집에 들어왔다 왔어? 아 제발 좀! 정말 날 위한다면 다시 찾아오지 마. 저한테 자존심도 없냐고 했죠. 결론 내렸어요.